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저는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사는 만큼만 설교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게 없어서 도망가셔야 돼요.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늘 뭐 자신이 없지만 특별히 자신이 없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같은 대목이 설교하기가 참 자신이 없어요. 특히 그런 이유는 다른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적당히 거짓말을 해도 괜찮지만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피리추얼한 부분은 더 얘기가 쉬워요. 근데 아주 프랙티컬한 부분,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프랙티컬한 설교가 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오늘은 이 대목을 적어놓고 있어서 이게 이제 강해 설교의 어려움이면서도 강해 설교의 장점이에요. 목사가 하고 싶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장점이죠. 아무튼 한번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단순히 불신 배우자를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배경하에서 이 부부간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불신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모든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 사도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무슨 주부교실에서 강의하듯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 일만에 대해서 아내는 이래야 되고 뭐 남편은 이래야 되고 무슨 교양 강좌하듯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있고 구체적인 청중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적인 아내,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남편,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다뤘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약자이고 소수자이고 배척받고 안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그네로서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13절부터 17절에 있어서는 세상 권력, 즉 가버먼트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한 시민으로,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노예제 사회에서 종으로, 노예로, 임플로이로, 피고용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뤘죠. 이것 역시 일반적인 무슨 시민윤리나 또는 고용윤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유념해야 되는 건 맥락이에요. 배경이에요.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라고 하는데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 컨텍스트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가정 문제, 부부 문제를 다루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어떤 시대 상황 속에 쓰여졌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언제예요? 1세기죠, 1세기. 1세기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 이거를 배제하고 이거를 읽으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것을 오늘의 상황과 그 시대 상황이 동일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속단하고 본문을 읽으면 본문을 잘못 읽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결혼의 목적은 대부분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남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그때 결혼은 지금처럼 행복을 꿈꾸며 하는 결혼은 아니었어요. 그때 결혼은 많은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의 여성은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딸은 지참금을 받고 다른 남성에게 넘길 수 있는 재산처럼 취급됐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로마 사회의 노예제에 대해서 아주 제가 좀 상세히 설명드렸죠. 그 노예는 말하는 농기구처럼 취급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농기구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말하는 농기구가 노예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는 농, 소리만 내고 말하지 않는 농기구, 말과 소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농기구, 우마차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게 그 당시였는데 여성 또한 노예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랬고 로만 사회에서는 남자의 인구가 여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주후 200년경에 디오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로마 제국의 인구 감소의 원인이 극심한 여성 부족이었다고 그래요. 제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와 중세의 인구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서 로마의 인구가 여성 100명당 남성이 135명쯤 됐다고 그래요. 굉장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있었던 거죠. 이런 극단적인 성비의 불균형은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남자일 확률, 여자의 확률이 거의 반반이니까 자연적으로 출산을 하면 대략 100대 100, 거기서 뭐 좀 뭐 1, 2% 정도의 차이가 날 뿐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런데 100대 135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아 살해나 기형아 유기 같은 그런 조작 행위가 있을 때만 이런 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딸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집에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도록 버려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연구를 해보니까 600가정 중에 6가정만 딸이 하나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하나 이상인 가정이 600가정에 6가정,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만 딸 하나 이상을 키웠지 그 외의 가정은 딸 하나 정도 있고 그 외에는 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프루타르크와 디오카시우스는 이런 연구를 합니다. 로마인은 소녀가 12살이 되면 결혼시켰고 심지어 더 어린 나이도 있었다. 왜 12살에 결혼을 시켰느냐? 이제 유대인도 그랬고요. 12살쯤 되면 이제 성인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오래 키워봐야 먹을 것만 축내지 도움이 될 게 없다 싶어서 지참금을 받고 빨리 팔아버리는 그런 풍습이 딸을 12살에 결혼시키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당시에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여성이 없었어요. 그냥 가사노동을 하는 게 여성들의 일반적인 직업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남성에게 버림받은 여성은 그야말로 잉여인간이 되었어요. 잉여인간 말이란 말이 뭐예요? 좀 멋있게 표현한 거지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남아 돌아다니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바로 1세기 그레코로만 시대, 뭐 그레코로만 시대만 그런 거 아니죠. 1세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여성 또는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여성시대, 여성교양 강좌에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명백하게 이런 여성이 인격적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시대에 특별히 불신 가정으로 시집을 간 여성 또는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러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전제로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우리 번역은 이게 원문의 의미를 좀 희석시켜 놓고 있는데요. 여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영어에는 If any of them do not believe the word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공동 번역은 아주 구체적으로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는데
그 남편들에게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아내들 남편에게 구박도 많이 받고 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자 어떻게 하면 그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믿음을 지켜가며 살 수 있고 또 혹시라도 그 남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삶으로 보여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했을 때 자, 그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책상에서 이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의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따라서 베드로는 그 편지를 읽을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내들의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염두에 둔 아내들 그들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살이 넘으면 시집을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아내들, 아내들아라고 권면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베드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아내들 가운데는 12살이 갓 넘은 아내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주 어린 아내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들은 흩어진 나그네예요. 제가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사회적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신분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구나 여자로서 어린 아내로서 믿지 않는 남편들의 박해와 그런 핍박 속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아내들 그 편지를 받을 여성 신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딸을 신입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딸을 신입 보내 보신 분들은 이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은 더 저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의 딸이 시집을 갔는데 온갖 학대와 서름을 당한다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딸한테 야 요즘 누가 매 맞고 사니 당장 와버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누가 요즘 그런 딸에게 야 그래도 참고 살아라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집 간 집을 떠나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마치 죽은 거나 같이 취급됐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도 없고 여성의 직업도 없고 그러므로 여성이 독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어머니는 딸 자식에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 딸 같은 부인들 어리디어린 꼬마 신부 같은 부인들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며 아마 가슴 아파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을 거예요. 어쩌다 너희 인생이 거기까지 왔니? 어쩌다 인생이 거기까지 왔니? 나그네 인생도 서러운데 그 나그네의 딸들이 살아갈 인생은 더더욱 서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심정, 이런 느낌을 읽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죠. 그런 아내들에게, 그런 여성들에게 이제 12살이 갓 지나서 부모에게 지참금으로 팔려간 그 여성들 그저 남자의 처분만 바라면서 인권도 인격도 다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스트럭을 해야 되는 그 아내들을 생각하면서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하라든지 이런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성 인권 투쟁 뭐 이런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성 인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결국 불과 100여 년 전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미국의 뭐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여성들의 투표권이 언제 허락된 줄 아세요? 1920년에 가서 수정헌법 19조를 바꾸면서 그때 비로소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성 안수집사, 여성 장로, 여성 목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이 미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교단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교단이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한 게 1956년 10월 24일이에요. 그때 레버랜드 마그렛 토너라고 하는 분이 처음 안수를 받았어요. 불과 60년 전 얘기예요. 여성 집사는 조금 일찍 1905년부터 우리 교단에서 허용을 했고 여성 장로는 1931년에야 가능했어요. 아직도 한국교회 대부분은 여성은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 가운데 제가 안식년 가 있을 동안에 우리 여자 목사님들 성만찬 집례도 하고 그랬죠. 제가 있을 때도 우리 한문 목사님도 성만찬 저랑 같이 집례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자가 성만찬 집례한다고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지금도 아직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2000년 전 베드로나 바울이 여성 해방적 시각을 갖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 베드로나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여성을 깊이 생각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독일의 교회 사학자인 아돌프 하르나기라고 하는 분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보인 평신도 지도자들을 연구했는데,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평신도 지도자 33명을 언급하는데 15명이 여자고 18명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15대 18.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바울은 당시 여성이 결혼하여 받는 괴로움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했을 정도예요. 이런 시대 상황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얼마나 여성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의 처지를 가슴 아파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그 시대 상황과 바울이 처해 있는 교회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건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런 시대적 상황과 교회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부인들을 붙잡고 많이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집가서 천대받고 학대받는 딸을 가진 어머니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딸이 와서 그 삶의 고단함을 얘기할 때 한참을 끌어안고 울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그렇게 살 바에야 짐 싸들고 당장 친정으로 돌아와라. 그놈의 집구석에 다시 너를 보낼 수가 없어. 내가 모든 것 책임질 테니 그냥 와라. 이렇게 말하는 친정 어머니는 지금은 몰라도 과거에는 없었죠. 한참을 울고 난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야, 그러니 어쩌겠니? 그저 참고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 참고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고 우리 여자의 운명 아니겠니? 아무쪼록 마음 단단히 먹고 남편에게 더 잘하고 시부모님 더 잘 공양해라.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자기의 살아온 고단한 삶, 지난한 삶을 돌아다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머니들이었겠죠. 저는 베드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한 후에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내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보여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이 가슴 아프게 들려와요. 종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도 마찬가지죠.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잔말 말고 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남으란 얘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러나 살되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믿지도 않았고 말로 설득해서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경건하고 순결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입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쉽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온 마음을 다해 불신 가정에 시집간 또는 그 가정에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그 여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가 여성들에게 보인 태도는 아주 놀랍습니다. 그들은 모든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서 남녀가 함께 예배드렸어요.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정말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성에게 리더십을 부여한 게 초대교회였어요. 이방사회에서는 여성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유대교회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여성을 죄를 인간 세계 속에 들여온 존재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완전하며 똑같은 지도와 똑같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도 여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스가 한 거예요. 그는 여자도 남자와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면서 자신이 존경하는 명단을, 여성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게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또한 여아 살해를 용인하지 않았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만 죽는다고 해서 태어나면은 그냥 갖다 버리거나 땅에다 묻거나 그랬죠. 여러분, 예전에도 한국에서 딸을 낳은 경우 이런 유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방사회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도 이런 풍습을 거부했어요. 초대교회는 남편이 죽거나 없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독교 여성은 이교도 여성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평등한 삶을 누렸던 것을 역사의 기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초대교회는요, 점차 딸을 일찍 시집 보내는 습관도 고쳤다고 해요. 그래서 12살에 시집 보내지 않고 훨씬 더 시집갈 만한 나이로 성숙되었을 때 결혼을 시키는 그런 풍습으로 기독교인들이 바꿔나갔던 거예요. 그들이 말로 무슨 여성인권 뭐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그 공동체 속에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상에 교회는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던 거죠. 여성도 인격이 있고 삶이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성 안수 집사를 허용했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여성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나오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그 디모데전서 3장 11절 앞에 남자 그 안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쭉 설명하거든요. 그거를 설명한 후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안수주사와 똑같은 그런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아까 얘기했던 그도 여성 집사에 관한 글을 썼는데 초대교회 여성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3세기에 이르러서는 오레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성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교회에 여집사가 있으며 수다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선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칭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이 집사 직분을 받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도 얘기하고 있고요. 451년에 칼케톤 공회, 이 교회가 다 모여서 교회 공식적인 총회 같은 거죠. 거기에서 이르면은 여집사의 자격을 강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집사는 앞으로 최소 40세 이상 미혼 여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훨씬 더 여성의 리더십과 인격 이런 것들을 보장했는데 교회가 점점 제도화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대교회보다 여성들의 역할을 축소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도화된 것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1세기의 여성들은요, 기독교의 매력에 흠뻑 빠졌던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제까지 사람 취급을 안 해줬는데 자신들을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성들에게 있었어요. 교회가 여성들의 역할이 컸고요. 그 교회에 여성들이 많이 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여성들에게 해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은요, 이름이 없었어요. 뭐예요? 다 서산댁, 아산댁, 이게 다 무슨 댁자를 붙이고 누구 엄마, 누구 엄마죠?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이름을 찾아준 거예요. 이름만 찾아준 게 아니라 거기 이름에다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뒤에 호칭도 붙이기 시작했어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여성교회 회장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기 안에 내재해 있었던 잠재력을 키워줬던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여성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도화된 교회들은 자꾸 여성들의 역할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370년에 발렌티아누스 황제는 다마수스 교황 1세에게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교도 여성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을 중단해달라는 서면 훈시를 내릴 정도였어요. 왜? 여자들이 기독교에 아주 그냥 푹 빠져있기 때문에. 점점 기독교 여성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가 강화되니까 황제가 교황에게 이교도 여성 집에는 방문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또 303년경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북아프리카의 시르타라고 하는 마을의 어느 집에서 기독교인 가정이었어요. 그들이 모았던, 아마 가정교회로 모였겠죠. 그때는 무슨 큰 이런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무슨 가정단위로 모였는데, 거기서 그 교회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았던 물품의 목록이 발견됐어요. 근데 어떤 그 목록에 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16벌의 남성 망토와 82벌의 여성 망토, 47켤레의 여성 샌들, 이렇게 목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확하게 짐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내어놓았다고 본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남자가 16, 여자가 82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대 82, 이게 초대교회의 남녀 성 비율이었다라고, 뭐 이게 좀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순교자 중 남자는 감독을 비롯한 공적 직분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반 신도 순교자 중에는 여성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사실은 초대교회 여성의 신앙심과 충성도와 헌신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 역시 여성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의 경건하고 순결한 삶에 남편이 감동했고 자녀들이 감동했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초대교회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비인격적으로 여성을 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믿음 하나를 지키면서 순결한 삶을 살았던 여성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권력자들이 물밑듯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뿌리내린 남전여비 사상이 다시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권력과 물질, 성공과 승리는 나그네의 아픔과 눈물과 서름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었던 거죠. 자연히 나그네의 딸들이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들은 지워져가기 시작을 하고 잊혀지고 교회는 다시 남성들에게 장악당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남존여비 사상은 현대교회까지 이어져서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여성 안수집사를 허락하지 않는 교회가 대다수예요. 특별히 한국교회들은 절대 다수가 아직도 이걸 허용하고 있지 않죠.
여성은 기껏해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청소를 하는 일을 해야 하고 여성 소그룹이나 모임을 인도하면서 제도교회를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한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본다면 베드로가 통곡하지 않을까요? 다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구절을 추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여성들의 단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단장이라고 했어요. 여성들은 3절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여기 단장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여러분 영어로 화장품을 뭐라고 그래요?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죠. 코스메틱. 예.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코스모스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뜻이 있죠. 자 사도 베드로가 왜 여기서 여성들의 단장 화장을 문제 삼고 있는 걸까요? 사도 베드로는 여성들이 화장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조금 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여성들은 그 당시에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결혼한 아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존재감의 표현이 화장이었어요. 단장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그 귀금속 같은 거 이런 거 액세서리를 하고 화장을 하는 것이 여성을 표현하는 유일한 거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과도한 장식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여성들에게는 이것 또한 불만과 열등감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치와 지각 없는 낭비가 만연한 이교도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면의 단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 쓰거나 자기를 치장하는 일보다는 내면을 단장하는 일에 신경 써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진 내면의 덕목을 가꿈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별성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제의 횡포와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그리고 주인들의 횡포와 억압 앞에서도 남편들의 횡포와 억압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세상 권력과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인들과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누구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절 끝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의 내 위치와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나를 가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박해와 가난과 핍박 속에 정말 여기저기 떠도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갔지만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겉모양을 꾸미고 외모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 이 일이 그들에게 소중했던 거예요. 그 소망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초월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중력과 은총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죄의 중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권력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이고 세상 노예 제도, 세상의 인플로이어들과 대적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은 남편과 대적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견뎌라, 살아내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호소한 베드로 사도가 7절에 가서 남편들에게 호소해요. 이걸 가지고도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내들에게는 6절이나 얘기하고 남자들에게는 한 절밖에 얘기 안 했다. 베드로도 천상 남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런 편견 가질 필요가 없어요. 1절 보세요. 이게 7절을 보세요. 한 절이지만 여기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앞에 얘기한 모든 것들이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다시 반복하진 않지만 앞에서 했던 얘기들, 아내들에게 적용됐던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복종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도, 주인과 상전에 대해서도,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견디며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견디셨기에 우리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장 18절부터 25절에서 말씀했던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아내들에게도 적용되고 남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남편에게 얘기한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해야 돼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아니, 아내와 함께 안 사는 남편도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아내와 함께 안 사는 남편들이 많아요. 몸은 같은 집에, 같은 방에, 같은 침대에 살지 모르지만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멘탈리, 정신적으로,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과 함께 살아라. 몸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같이 살고 생각으로도 같이 살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삶을 나눠야죠. 마음을 나눠야죠. 함께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살아가겠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와 함께 살아가지 않았어요. 아내를 지참금으로 사온 그런 부속물로 생각하고 사유물로 생각하고 재산으로 생각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신 여러분들 물론이고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함께 살아갈 삶의 근거는 뭐냐? 아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표면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죠. 깊은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여성은 육체적으로 힘이 약하다든지 뭐 그냥 연약하다든지 생각이 미약하다든지 그렇게 여자를 열등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 속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30년 동안 여성을 연구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다는 것이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어야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더불어 함께 이모셔널리,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살아가면 왜 모르겠습니까? 함께 안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은혜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그런 영적인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부부관계, 크리스찬 부부관계의 핵심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뭐가 막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결혼, 부부관계가 영적인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신앙의 척도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부부관계가 바로 이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내를 여기고 그를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나타나고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영적인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히 해도 부부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아내의 탄식은 하나님과 남편의 기도 사이에 가로놓인다. 아내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받은 탄식이 하나님과 남편의 그 사이에 가로놓인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산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라고 여기기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길 만한 것들로 내면을 채워가려고 함께 발걸음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서로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여기며 더불어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